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사랑의 계좌에 모금하면 됩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 동부권역 5개리 부녀 회원들이 농안길을 이용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매주 1회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열정과 달콤한 빵 냄새로 채워진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읍 노론리와 이곡, 조동, 고길, 지동리 등 동북권역 5개리 주민들이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5개리 부녀 회원들은 지난 10월부터 매주 1회 2시간씩 이곳 감자꽃 스튜디오에 모여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늦은 저녁부터 이어지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무척 높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우리 주민 맞춤형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주민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체험도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권역 사업의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할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교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땅을 교육을 하기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향후 우리 소득 사업에 우리 동네가 또 나물 동네고 그래서 나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과제빵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농촌 지역의 그 마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그 소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권역 주민들이 그 소득도 높아지고 또 생활의 질도 높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권역의 마을별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산채를 가공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또 문화사업을 발전해서 주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면 4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부녀회에서는 제과제빵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이번 달까지 총 7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과제빵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시리얼 바와 머핀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고 매주 각기 다른 재료를 활용해 롤케이크와 견과류 파운드 케이크 등 수준급의 베이커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부녀 회원들은 일과를 마치고 교육에 참가해 2시간이 넘도록 제과제빵 실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과 실습 이후에는 직접 만든 제품을 시식하며 장단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제품으로 개발할 방향을 구상하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직접 하니까 뭐든지 재밌고 더 용기가 나죠. 10번 보지 말고 한번 하랬다고 그렇게 와서 직접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여기 오개부락이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하니까 짜서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 서로 시기샘이 나가지고 더 잘하려고 그래요. 현재 추진 중인 동부 오리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녀 회원들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과제빵 제품을 개발해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교육에 직접 참여해 실력을 키운 주민들은 앞으로의 사업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북권역 5개리 부녀 회원들은 제과제빵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키우고 돈독한 우정도 쌓았습니다. 앞으로 평창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부녀회표 제과제빵 제품에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중앙 및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평창군은 현재까지 중앙 및 도단위 평가 결과 1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사업 중 전국 지방재정 균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며
2013년 재정공시 우수 자치단체 표창, 정보화 마을 활성화 유공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2013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 최우수 기관, 소방방재청 주관 2014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추진평가 최우수 기관,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에서 소방방재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방재정균형집행 최우수기관, 2014년 정부합동평가연계 강원도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 장려기관, 에너지시체평가 우수기관, 보건행정발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은 군민과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해온 결과로 중앙 및 도단위 평가 결과가 연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 수상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의 대표 겨울 축제인 평창 송어 축제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2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51일간 진행되며 송어 맨손잡기와 얼음낚시,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등 송어와 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며집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국내 3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가볼만한 겨울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될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이 지난 19일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지형근 부군수와 상지영서대학교 최석식 총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송인환 식품의약관리과장, 어린이급식시설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해 설치된 센터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영양 식사 지도, 위생 관리 등으로 관내 26개소 어린이 급식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영유아기 영양 균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급식을 관리하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평창의 대표 특산물인 황태를 직접 만들어보고 수확도 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관령 하늘천 황태 120일 체험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말까지 대관령면 횡계오리 16,500제곱미터 일대의 체험 덕장에서 1계좌에 20마리 단위로 덕장을 분양해 황태와 관련한 각종 체험을 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명태의 크기와 기간별로 일정 비용을 내면 덕장 만들기, 명태 걸기 등 황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직접 만든 황태를 걷어갈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대관령 하늘천 황태라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보험사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사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평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와 29주 이하의 태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며 사고와 질병 발생 시 보장받는 소멸 순수 보장형 보험으로 지난 3년간 KDB 생명보험과 업무협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원 자격은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보험 지급 여력 150% 이상이고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입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서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창군 용평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한 사랑의 이를 찾집이 열렸는데요. 강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웃돕기에 힘을 보태고자 많은 주민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수익금은 우리 지역의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훈훈한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5일 평창군 용평면 금성회관에서는 이웃돕기 사랑의 1일찻집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용평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해진 가격 없이 모금함에 자유롭게 찻값을 기부하고 준비된 다과를 즐기는 형태로 운영됐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주민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더했습니다. 주변에 불우한 이웃과 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그 전직 회장님 때부터 내려오던 이제 연례 행사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아름하운 같은 데서 요 꽃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지능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이 이런 풍선도 와서 이제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또 다 준비를 해 주시겠어.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도 그 자금을 갖고 또 이제 좋은 이제 불우한 이웃들에게 또 이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행사에는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꽃과 테이블 장식, 그리고 풍선 아트 등의 재능 기부를 통해 1일찻집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꾸며줬는데요. 이에 보답하고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원들 역시 건강에 좋은 차와 간식을 대접했습니다. 특히 일회용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직접 준비한 식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1일찻집 이제 3번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많은 변화가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많이 협조와 도움을 주셔갖고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혜택을 많이 받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015년 희망 나눔 캠페인 우리 새마을 협의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 참석한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워 생각하고 작은 보탬이나마 제가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일 찻집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지역 내 소외가정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용평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는 1년 동안 종이컵, 헌의류, 농약병 등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쌀, 커피, 밀가루, 떡 등을 준비해 15개리 마을회관에 전달했습니다. 용평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1일 찻집에서 마신 차 한 잔의 가격은 비록 작은 금액일지라도 그 따뜻한 차의 온기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에 다가가길 바라며 1일 찻집 성금 431만 원을 용평면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시작한 1일 찻집에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경기도 고양시와 경북 경주시와 함께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국제회의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평창 등 3개 지역은 전문화된 마이스 목적지로서 도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국제회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내년 1월 9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입학목적 위장전입자 등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주관한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평창군 개촌리가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청 사무관 이운배 안전건설과장이 재해대책 유공 근정포장을 수상했습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평창의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